네, 잘 들리시면 저희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같은 경우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 정도 줘도 될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나왔고요. 자, 가정법 똑같이 6문제 나왔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가정법 과거가 3문제가 나왔어요. 과거 완료의 특징은 도치가 2문제 나왔죠. 그래서 헤드, 주어, 뒷부분에 PP로 이제 시작되는 if가 없어지고 head, 주어, PP로 시작되는 애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would, could, might, 그 다음 뒤에 have, PP 이런 거 골라주셨으면 됐고, 근데 이번에 다 would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번, 21번, 25번이 과거 완료였고, 가정법 과거 3개 전부 다 이번에 동사가 were 들어갔었던 기억이에요. 6번, 8번, 15번 이렇게 해서 총 3문제 3 더하기 3 예쁘게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시제 같은 경우에 좀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어렵나 싶었는데 뒷부분이 너무 쉽게 나와서 아마 숫자 맞추기 잘 하셨으면 절대 시제는 다 안 틀리시고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제 기억에는 2번인데 이번에 이제 미래진행이 정답이었죠. 얘가 앞부분에 was supposed to 라고 이제 과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however 어쩌고저쩌고 will 이라고 미래 시제가 나와요. vice president 하면 우리 부회장이 되겠죠. 그래서 부회장 혹은 뭐 부반장이 will 참석을 할 거다. 누구누구 그 회장 대신에 반장 대신에 왜냐면 at the time 그 시간에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는 그때가 언제죠? will 나왔던 미래에 있을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거니까 그때에는 지금 프레지던트가 어디에 있을 거다 will be attending 그래서 미래 진행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미래 진행 will be attending 정답 됐고요. 그 다음 7번 at first라고 시작되는 애였어요. 이게 무슨 그런 우리 101 같은 그럼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디펜딩 챔피언을 응원한다라는 root for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root for 이게 과거 진행이냐 현재 진행이냐 현재 완료 진행이냐 셋 중에 골라라 라는 얘기가 문제였는데 그 뒤에 but she finally recognized 였는지 뭐 realized 였는지 마침내 걔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이 나와요. 근데 마침내 깨달았을 때가 과거형이면 우리 처음에 at first 처음에도 당연히 그것보다 더 이전 과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이 정답이 되고 was rooting for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12번에 과거 완료 진행 정답이었고요. 이게 너무 쉬웠죠. for 3 decades 그래서 우리 기간 관련된 표현 나왔고 완료 시제네 그럼 언제 끝났는지 볼까? before it burned 그래서 과거 시제 전까지 그러면 우리 완료된 시점이 과거니까 과거 완료 진행 정답되어야 되고요. 이제 세 문제 나왔죠. 13번에 미래 완료 진행 정답이었죠. 얘는 너무 쉬웠죠. by the time 누구 graduates 였던 것 같은데 finishes 라고 현재 시제 나왔어요. by the time 현재 시제는 무조건 미래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 미래 진행인가 봤더니 뒤에 four years 라고 하는 숫자 기간 나와서 오케이 그럼 단순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 진행 그래서 정답이 미래 완료 진행 가주셨으면 되고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19번에 at the moment 또 나왔죠. 지난번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right now, at this moment, at the moment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아 현재 진행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어요 하고 그래서 he is experiencing 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뭐 하나 남았죠. 현재 완료 진행 하나 남았고요. 뭐 나왔냐면 맨날 나오는 거 나왔어요. since 과거 시점 자 과거에 시작했어 라는 완료 시제 힌트 나왔고 자 그 다음 완료 진행인 건 알겠어 그러면 얘가 현재에 끝나는지 과거에 끝나는지 미래에 끝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끝나는 시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라고 우리 암묵적으로 모두 동의가 되어 있죠. 과거 시제에 시작했고 끝나는 시점 없으면 무조건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since last month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끝나는 시점 힌트 없었음 현재 완료 진행 정답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 진행, 두 번째 과거 진행, 세 번째 과거 완료 진행, 그 다음 네 번째 미래 완료 진행, 다섯 번째 현재 진행, 여섯 번째 현재 완료 진행
요렇게 정답해 주셨으면 되고요. 준동사 여섯 문제 나왔어요. 지금 문법 평소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데 오늘 좀 어려웠다고. 어떤 게 어려우셨을까요? 자, 일단 be released라고 하셨던 거는 우리 준동사 문제죠. 준동사 한번 짚고 가볼게요. 근데 얘는 전혀 헷갈리셨으면 안 돼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9번일 것 같은데. 자, 9번 그럼 먼저 보고 갑시다. 9번에 우리 지금 to 부정사냐 ing냐 고르라는 문제였고 선택지 보면은 to be released 그리고 to have been released, being released, having been released 이렇게 네 개 있었어요. 그럼 얘는 be released인지 release인지 수동, 능동 여러분들 고르실 필요 없어요. 선택지 네 개가 전부 다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고르라는 애예요? 투부정사냐 ing냐 고르라는 애예요. 그냥 거기서 끝. 그냥 깔끔하게 투부정사일까 ing일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앞에 뭐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죠. 바로 앞에 뭐 있었냐면 are expected 라고 BPP 형태 나왔어요. 우리 BPP 수동태는 뭐다? 항상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항상은 아니다, be 커우트가 우리 예외적으로 ing 받는 애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BPP 뒤에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to be released가 정답이 됐고요. 자, 일단 투부정사 하나 나왔습니다. 준동사 6개 중에. 그 다음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5번 볼게요. 5번 봤더니 우리 빈칸 투부정사냐 ing냐 골라라는 문제 있었고 바로 앞에 명사 나왔어요. flowers.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 넣으시면 되죠. to make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투부정사 2개 나왔어요. 그 다음 11번에 recommen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찾아라. 앞에 BPP였나? 아니었어요. 비동사 없었고 그냥 recommend였어요. 자, 그럼 recommend는 ing 받는 동사냐 to 부정사 받는 동사냐? ing 받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에 putting ointment 라고 하는 ing. 자, 그럼 to 부정사 두 개, ing 하나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 14번 dislike. 저 이거 뭐 다 외웠죠. recommend, ing, dislike, ing. 그래서 ing 정답 됐고요. 18번 BPP 또 나왔습니다. 자, 앞에 봤더니 빈칸 앞에 inclined라고 있는데 inclined 앞에 일단 첫 번째 more 있었고요. 부사니까 제끼고 그 앞에 always 있었고요. 부사니까 제끼고 그 앞에 are 이라고 하는 비동사 있었어요. 그럼 are, inclined, BPP 형태죠. 뒤에 to 부정사, to 부정사 세 개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거 명사 뒤 to 부정사,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BPP 뒤에 to 부정사 넣는 거. 자, ing 하나 남은 거 뭐 나왔냐? 20번에 consider 뒤에 ing라고 잡아주셨으면 뭐 깔끔하게 3 더하기 3 잘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슈드행냐 지금 3번에 suggest 힌트로 나와서 됐죠? 동사 원형 골라라. 22번에 request 힌트 동사 나왔고 됐죠? 뒤에 빈칸 동사 원형 골라라. 요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죠. 관계사 10번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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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하고 쉼표가 있었어요. 자, 쉼표가 우리 with, that은 어차피 정답이 안 되죠. 그리고 선택지에 what도 있었고 who도 있었고 근데 전부 다 탈락이죠. art라는 선행사 있으니까 what 탈락시킬 거고 그 다음에 쉼표 있었으니까 that 탈락이고 사람 아니니까 who 탈락이고 그래서 which가 정답 될 거고요. 16번에 antibiotics라고 하는 애가 선행사였고 뒤에 일단 후 지웠어야죠. 우리 이거 항생제라고 하는 애니까 그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what 지웠어야죠. 선행사 있으니까 남은 게 이제 that이랑 which였는데 우리 which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었어요. they were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됐고 우리 which 뒤에 아니 that 뒤에 which they were 이게 오답이었고 that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that were 어쩌고 저쩌고 얘가 16번의 antibiotics 선행사의 정답이 됐습니다. 자, 조동사 지금 바로 가볼게요. 자, 17번 17번의 cesar policy 이제 요거 우리 대절에 관련된 조동사 찾아라 라는 거고 앞부분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무슨 뭐 미팅이 소집됐다 무슨 이게 그 경영진들 미팅이었어요. 경영진 미팅이 소집됐는데 뭐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했냐면 discus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걸 논의를 하려고 얘네들 소집이 됐는데 그 프레지던트가 그 회장님? 뭐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wants to
일단 현재 시제 나왔고요. 원합니다. 뭐 establish였는지 create였는지 CSR policy 이 정책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그 정책이 뭐냐면요. that 그리고 빈칸이었어요.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를 우리가 완성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뭘 알려주는 거냐면 뒤에 뭐가 나왔냐면 동사가 clarify the company's stance 그 회사의 그 뭐 입장을 명확하게 여기 이제 조동사를 넣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죠. 자 일단 앞부분에 우리 현재 시제였으니까 might는 지우셨어야 되고요. 지금 선택자에 나왔던 게 그 정책들이 이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인 건지 할 것이다 인 건지 둘 중에 골라라는 문제였고 당연히 명확하게 할 이 들어가죠. 명확하게 할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요게 will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7번의 정답은 will이 될 거고요. 우리 policy 정책 자체가 의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정책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따라야 하는 거지 정책이 의무적으로 무엇을 clarify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will clarify 정답 26번의 마지막 문제였죠. 얘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pollinators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pollinator 제가 지난주였는지 하여튼 무슨 뭐 개인 수업을 하면서 그때도 학생분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pollinator, 이 화분, 수분 뭐 이런 걸 내가 외워야 되냐. 근데 아 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왔으면 우리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수분이 뭐고 화분이 뭐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는 영어로 뭐 무슨 무슨 단어다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건 이거. 너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던 단어다, 한글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를 외우고 계셨어야 하는 단어고요. 어쨌든 이제 pollinators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뭐 식물들은 이런 수분해주는, 화분에 수분해주는 애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bats, 우리 박쥐들도 are also 또한 굉장히 좋은 pollinators인데 since they are bigger, 걔네들 굉장히 몸집이 커요. 그래서 they, 뒤에 조동사 골라라. 자, 그 뒤에 동사 뭐 나왔냐면 carry, 옮겨줍니다. much more pollens, 훨씬 더 많은 화분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 뭐 수 있습니다가 돼야겠죠. 때문에는 아니죠. 때문에 앞에 나왔지.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이 정답이 돼야죠. 17번에 그래서 첫 번째 거 policy will이었고 26번에 can이고요. 그 아이의 능력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우리 박쥐들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 문법 끝나고 독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연결사 가보도록 할게요. 연결사 1번에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시작되는 게 데저트, 우리 사막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뜨겁고 모래가 많은 지역들로 생각되긴 하지만 사실상 데저트는 뭐냐면 걔네들 강수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얘네들 정의가 된다.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ntarctica, 얘가 남극이죠. 남극은 is considered a desert, 사막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다음 연결사 잡아라. 연결사 뭐가 정답이 되겠냐? 라고 빈칸 나왔고요.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it receives only 뭐 5였는지 8이었는지 8인치라고 합시다. 8인치의 강수밖에 내리지 않는데요. 자 그럼 뒤에 나온 게 원인이고요. 앞에 나온 게 결과죠. 걔네들이 8인치밖에 강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극은 데저트라고 사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since가 정답이 됐고요. 두 번째 24번 같은 경우에 우리 볼링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볼링에서 얘가 누군가가 세 번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하면 그거를 터키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in the late 뭐 1500년 뭐 하여튼 1500년대에 1500년대 후반에 원래 the buckets of food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음식이랑 뭐 이것저것 있었던 그 바구니가 were actually awarded to the one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수여가 되었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연결사 골라라. 자 여기 접속 부사 자리였고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이 Turkey라는 용어가 became common bowling lingo. 이게 흔히 쓰이는 볼링 용어가 되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앞부분에 실제로 옛날에 그 Turkey를 줬었어. 실제로 그런 음식 바구니를 줬었어.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국 이 용어가 흔하게 쓰이는 용어가 됐어. 라는 게 정답이 됐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 eventually 해주셨으면 되고요. 1번은 since 넣어주셨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독해로 넘어갈게요. 다 맞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독해 첫 번째 파트 1부터 볼게요. 파트 1에 일단 자, 브루슬리 나왔죠. 브루슬리 1번. 얘 뭘로 유명하냐라고 물어봤던 애였고요. 얘 첫 번째 sparking audiences interest in specific film 전능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거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거 걔가 정답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퍼포먼스에 처음으로 언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in front of audience 뭐 이런 것도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언제 등장을 했느냐 뭐 공연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선택지의 D였던 것 같은데 starring 하면 우리 어디에 출연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starring in film as young actor 이었는지 as young 뭐 person 이었는지 어쨌든 영화에 출연했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거였죠. 걔가 자꾸, 우리 브루슬리가 자꾸 스트릿 파이트, 길거리 싸움을 하고 다니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제 기억에 이게 D였던 것 같은데 urges him to 뭐죠, practice in formal setting 요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정제된 환경에서 이 싸움을 하게끔 애를 이제 어디 무슨 수련원 이런 무슨 뭐 아카데미 이런 데 보냈죠. 그래서 그게 urges him으로 시작하는 practice in formal setting 있었던 거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아카데미를 열었던 이유를 물어봤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 다른 일반적인 무술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restrictive,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택지에 제 기억엔 A였는데 inflexible 들어있던 거 다른 무술들이 너무 그렇게 유동성이 없다 애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제한적이야 라는 게 이제 inflexible 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헐리우드에 얘가 왜 못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게 나오죠. 헐리우드에서 왜 일자리가 없었냐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걔네들 leading role 그러니까 주연이죠. 주연 자리에 아시아인은 전혀 자리가 없었다 라고 나와요. 그럼 전부 다 당시 이제 백인들만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지에는 제 기억에 B였던 것 같은데 B였나 C였나 looked different from other stars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냥 백인이 아니라서 라는 걸 굉장히 좀 예쁘게 바꿔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가 founded 단어 문제였고 정답 created였죠. 자기만의 그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found, created 정답이었고 그 다음 자기가 뭐뭐뭐 이상한 절권도였나요? 이게 그거죠. 이소룡이잖아요. showcasing이라고 하는 동사 나왔어요. showcasing, his 절권도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자 뭐 하는 거예요? display, 보여주다 들어가야죠. 여기 express는 안 돼요. express는 속뜻을 표현하다 라는 거고 display가 정답됐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그게 뭐죠? Selfish Herding Birds에 관련된 편견? 뭐 그런 거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게 우리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Selfish Herding Birds Hypothesis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얘네들 이런 가설에 관련돼서 스터디를 했었다. 자, 오케이. 색깔 있었던 거. 자, 가볼게요. 1번에 이거 무슨 주제에 관련된 글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얘 tendency 들어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to protect each other. 처음에는 얘네들 굉장히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라는 게 전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tendency to protect each other. 서로서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얘네들의 경향성이 정답이 됐고요. 우리 1번 문제.
가장 무엇으로 유명하냐는 당연히 첫 번째 맨 먼저 본문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을 거니까 그거 가져다 푸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주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맨 마지막에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걔네들 이 연구진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이 새들을 관찰을 했느냐, 관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Note the action of individual 무슨 뭐 flock member였나요? 무슨 멤버였는데 하여튼 individual 들어가 있던 거야. 각각 하나씩을 전부 다 이제 봤다라는 거였는데 제 기억에 이거 D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선택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중간에 changes 있던 게 B에 있었는데 우리 이 changes는 왜 정답이 안 되냐? changes of the machine이라서 안 돼요. 얘네들 뭘 관찰한 거냐면 그 각각의 새들이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를 관찰한 거지 얘네들 그 드론 날 드론은 아니죠. 이 로봇의 변화를 관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머신이라서 정답이 안 되고요. 세 번째 most likely 문제였어요. 자, 얘네들 뭐 하고 있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어택을 받을 때 이 새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를 물어보는 게 문제였고 우리 A였던 기억인데 by keeping track of the location of attacker together 다 같이 얘네들 힘을 모아서 걔네들 그 공격하는 아이의 predator의 위치를 추적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 지금 본문에서 얘가 조금 paraphrasing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avoid 해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걔네들 해방될 수 있었다. relieved of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 다 같이 얘네 위치를 추적했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걔네들이 왜 additional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put 해야 되냐 더 투자해야 되냐 어디에 into flying 걔네들 날 때 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런 대형으로 할 때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V shape 머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V 대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그 새들이 뭐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한국말 생각 안 난다. 에어로다이나믹 그렇게 해가지고 V 쉐입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 바람의 장력을 피해서 되게 편하게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택을 당함으로써 어택을 당할 때 자리를 자꾸 바꾸게 되면 V 쉐입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Extra Wind Resistance 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아이 정답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그러니까 V쉐입으로 날 때보다 더 조금 더 바람의 저항력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게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물어봤죠. 뭔가 응용할 수 없는 것? application, 응용을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고 그게 이제 우리 weather, 어떤 날씨에서 날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 없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전혀 본문에서 언급 안 됐던, 첫 번째는 아니죠. 본문에서 전혀 언급 안 됐던 게 날씨와 관련된 건 전혀 얘기가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첫 번째가 vulnerable 나왔어요. vulnerable to 뭐 attack이었는데 이 attack에 취약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open to가 정답이 됐겠죠. 그 다음 refine 이건 뭐에 나왔냐면 이 기술이라고 테크닉 얘네들 이 연구 테크닉이 아직은 refined 되는 중이지만 더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선택지에 developed 아직 발전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정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part 2 끝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part 3 갈게요. Diabolic Ironclad Beetle이라고 하는데 정신없이 집에 와서 정리하느라고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어요. 뭐 나중에 저 이거 정리해서 올릴 때 한번 제가 찾아서 올릴 텐데 이거 그거죠. 개죠. 귀여운 비틀 하면 무당벌레잖아요. 무당벌레인데
이제 iron이라고 철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단단한 애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왔죠. 첫 번째 문제 뭐였냐면 이거 무엇에 관련된 글인가? 우리 무엇으로 가장 유명하냐 문제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했어요. An insect feeding on decomposing materials. 예, 이렇게 썩어가는 그러한 materials를 먹는 곤충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곤충이 들어있던 거 정답이 됐고요. 제 기억에 이거 C 아니면 D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C였는지 D였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무슨 무당벌레인데 일단 첫 번째로 largest 없었어요. 선택지에 제가 기억나는 게 largest가 있었거든요. The largest, 가장 크다 이런 최상급 나온 적이 없었고, 또 뭐 선택지 뭐 있었지? 모르겠다. 근데 본문에 얘가 무당벌레인데 어디 지역에 살고, 아! D에! 그래, D는 아니네 그럼. 얘가 C였나? Decomposing materials 들어있던 게 C였던 것 같고, D에 얘가 어디 산다고 했더라? 뭐 tree에 산다 라고 했는데 얘 tree에 사는 애 아니죠. 보통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잘못된 서식 장소를 알려줬던 D도 아니고 데저트였나요? 오, 감사해요. D의 데저트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C에 우리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첫 번째 펑가이 먹고요. 펑가이가 이제 우리 곰팡이죠. 펑가이 먹고 두 번째가 무슨 단어였더라? 얘가 로팅이라고 단어. 로팅, 썩어가는 branches, 나뭇가지들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ecomposing materials 정답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얘가 어떻게 주변과 블렌드 인, 섞여 들어가느냐, 주변 환경에 스무스하게 잘 녹아 들어가느냐 물어봤고요. 얘 뭐라고 했냐면 얘는 나뭇가지처럼 보이거나 돌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돌, 나뭇가지 전부 다 뭐예요? 무생물이죠. 선택지에 제 기억에는 C였던, B였나 C였나 모르겠다. 어쨌든 A, 이렇게 생각하니까 A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look like inanimate 들어가 있던 거, 무생물, 무생물처럼 보여서 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얘가 다른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고요. 제가 초반부에 그 다른 애들이랑 달라라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달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선택지에 어디 있지라고 봤는데 선택지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으라는 뜻이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갔더니 얘가 다른 종, 비슷한 종 애들보다 두 배 이상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게 본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지에 얘는 제 기억에 B 아니면 C입니다. Its ability to endure intense impact. 견디는 능력. 뭘 견뎌요? 과도한 충격을 견디는 능력이 다른 종들과 굉장히 차이점으로 등장을 했죠. 오른쪽 첫 번째, 얘 능력이 아닌 것,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얘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하나요? 뭐 자기 살아남는데 쓰는 스킬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나왔죠. Quickly regenerate. 걔 겉에 이제 갑옷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빨리 regenerate, 재생성해. 말도 안 되죠. 얘가 무슨 뭐 도마뱀도 아니고 얘는 그냥 무당벌레일 뿐이죠. 걔 뭐라고 했냐면 이 등에 있는 껍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겹겹이 intertwined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겹겹이 되어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고 그걸 이어주는 뭐가 꽉꽉꽉 거기를 채워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거 파손돼도 금방 복구돼, 손을 잘렸는데 손이 생겨,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regenerate 있던 거 정답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걔 왜 자기 팔다리 rims를 under the 뭐 자기 몸뚱아리 아래로 집어넣느냐.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한, 이거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얘 죽은 척 하려고 play dead 이런 표현 나왔어요. 죽으려고, 죽은 척 하려고. 이게 A인데 제 기억에 unnoticed, 눈에 띄지 않으려고 라고 있던 거 정답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나왔던 거 단어 remain, staying 정답 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 얘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특출나게 말도 안 되게
긴 lifespan, 긴 생명, 뭐라고 하죠? 수명, 수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하면서 abnormally라고 하는 부사 나왔죠. 요거 동의어가 unusual이죠. 흔하지 않은, 특이한, 굉장히 특출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part 4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part 4 첫 번째 문제 항상 똑같죠. 이거 목적이 뭐냐, 이 편지 왜 썼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선택지 뒤에 advertise 있던 거, 광고였죠. 뭐 고마워서 뭐 이런 감사 인사 아니죠. 뭐 저번에 너 와줘서 고마워라고 시작을 하긴 하지만 얘 목적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었거든. 너 관심 있으면 애들들이 또 와. 그런 이제 학교 교장한테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항상 우리 part 4의 첫 번째 문제, 목적이 뭐냐 문제는 처음에 푸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dvertise their new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뭐였는지 어쨌든 advertise 있던 D가 정답이 됐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얘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inspired 굉장히 됐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너네 학생들 인솔해온 사이언스 티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 대화가 끝나고 내가 이걸 생각해냈어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 학교 선생님이랑 얘기한 게 우리 A에 있었어요. conversing with field trip leader였는지 field trip guide였는지, 하여튼 뭐 teacher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얘 teacher을 다른 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어쨌든 field trip 뭐시기라고 했던 A가 들어가 있는 게 A가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애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무엇을 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런 거 나와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돌고래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 쭉 나오는데, 우리 이때 선택지에 봤던 게 지금 hands in이라고 뭐 손을 만져본다라는 게 뒤에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뒤에 있는 단어가 완전 아니어서 완벽한 함정성 선택지였고요. 본문에 그런 거 만져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 무슨 뭐 3D였는지 4D였는지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필름 영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그런데 그 전부 다 누구랑 같이 우리의 정말 전문가 선생님 지도하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 A에 Go Exhibit 이 전시에 갑니다. Under Guidance Expert였는지 Expert Guidance였는지 뭐 전문가 지도하에 이런 전시들을 갑니다 라는 게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자 이런 거 하면 뭐 애들한테 뭐가 좋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분이 그러죠. 내 생각에 너네 그 상급 과정에 뭐였지? Earth Science 아닌데 뭐 Natural Science인가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에 준비가 될 거야. 애들 이거 프로그램 하고 가면 훨씬 더 이거 준비 잘할 거야 라는 게 선택지에 Be prepared to advance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거 선택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뭐 이상한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면 왜 연락하겠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왜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어. 그럼 맨 마지막 단락에 만약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뭐 inquiry라고 하는 맨날 나오는 단어죠. 질문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땡땡한테 연락해. 그럼 땡땡한테 왜 연락해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게 선택지 to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committee to 맨날은 아니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죠. dedicated to 어디 헌신하다 정답이 됐고요. 근데 이제 champion 요게 이제 뒤에 목적어가 뭐 나왔냐면 the importance of education. 자, 이 교육의 중요성을 챔피언하고 있는 거 알아. 너네 학교 이거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옹호하잖아 라는 게 나와요. 우리 챔피언하면 동사로 옹호하다, 편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영영사전 찾아보면 선택지에 있던 건 사실 거의 다 대답이 다 정답이 되거든요. promote 되고 defend 되고 fight는 안 되고 fight 됐나?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교육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걸 옹호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촉발시킨다. 그래서 promote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저는 winning이 아니라 awarding이 선택지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winning이 나왔나 보네요.
우리 뒤에 목적어가 그거였잖아요. 교육의 중요성. 근데 교육의 중요성을 얻고 있는 걸 안다? 나는 너네 학교가 교육의 중요성을 얻는 걸 알아. 라고는 해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위닝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위닝, 어워딩 둘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주어가 학교였고 뒤에가 교육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래서 얻었다는 안 돼요.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게 win은 언제 쓰냐? 이기다 아니에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얻었다. 주어가 목적어를 얻었다. 예를 들어서 I won a computer. 그럼 내가 컴퓨터를 탔다. 요런 게 돼요. 요런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win이랑 award는 우리 반대죠. win이 얻는 거고 award가 이제 수여하고 주는 거고. 아, 심지어 없었어요? defend가? 선택지 안에? 제 기억엔 defend가 있었거든요? 전 그래서 defend면은 되게, 아, 이 문제 되게 헷갈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defend가 아예 없었으면, 당연히, 뭐, 당연히 정답은 promote 말고는 지금 될 만한 게 없죠? 청취는 A로 찍었는데, 20%는 맞을까요? 당연하죠. 보통 한 25 이제 왔다. 25보다 조금 더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25보다 조금 더 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점수가 보통 하나로 다 찍었어요. 잘 나오시는 분들이 30 중반대 나오시고 그러니까 30 초중반 한 33 이 요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오늘 운빨이 정말 잘 맞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냥 뭐 20, 뭐 4, 26 이런 식으로 나오시죠. 48점이면 네 OT 48점 OT 강의가 따로 있어요. 43점 OT 강의예요. 48점 OT 강의, 32점 OT 강의가 3개 다 있는데 뭐 나는 강의까지는 뭐 수강을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그냥 OT 강의만 보고 전략만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이번에 듣기는 아예 보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혼자서 하는 총평인데 제가 듣기까지 다 듣고 이걸 쌓다 외우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급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저도 실수를 하게 돼서 이번에 그냥 아예 듣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법이랑 독해 풀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잉삼투삼 맞죠? ING 3개, 두부장사 3개 오늘 나왔습니다. 다들 잘 좋은 점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문법도 그렇고 뭐 독해도 그렇고 그냥 정말 무난했던 그냥 그러니까 약간 뭐 너무 쉬웠다 이건 아닌데 그냥 평소 난이도랑 비슷하다 하실 수 있고요. 잉삼투이는 이제 우리 잊읍시다. 이제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너무 이제 한 두세 달이 됐잖아요. 세 달 좀 넘었죠. 이제 3개월 차가 되니까 이제 그냥 미련을 버리고 잉삼투삼이다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다들 많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험이 이제 6월에 있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저희 정답 발표가 될 거고 항상 금요일은 저 되게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으신 분들 또 알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6월 12일 날 475회 총평을 들고 또 오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